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지금 유어보이 TJ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소름 돋았어. 진짜 이거 유어보이 TJ의 서플라이탕? 영어 제목이 Out of Time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뮤직비디오를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어보이 TJ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라운 음악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유어보이 TJ 지금 음악, 예전 음악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유어보이 TJ가 락과 힙합을 넘나드는 그런 음악들을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어보이 TJ한테는 래퍼로서의 면모도 보이면서도 락스타로서의 면모도 함께 보이는데, 이번에는 유어보이 TJ가 R&B 씻을 갖고 오기는 했는데 레트로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90년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Boyz II Men, All For One 같은 그 흑인 R&B 그룹들의 그 바이브 있죠? 그거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바이브를 듣고 놀랬던 게 더 토이즈였거든요. 더 토이즈한테서 진짜 80-90년대 R&B 바이브를 갖고 와서 제가 너무 소름 돋고 천재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어보이 TJ가 그걸 갖고 옵니다. 저는 그 시절 음악들을 굉장히 추억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트랙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어보이 TJ의 서플라이탕 Out of Time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후! 이런 거 있잖아, 땅땅땅 하고 왜 아까 이렇게 아카펠라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옛날 방식이야, 90년대 방식. 아, 난 이 신디사이저 소리만 들어도 전율이 올라. 옛날 음악들은 이렇게 스냅핑을 해줘야 곡을 잘 음미할 수가 있었어. 와, 와인 갖고 와야 돼. 여러분들 이거는 와인이 필요합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들어야 돼요.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와, 나 이거 들으니까 왜 이렇게 보이스 투 맨이 생각이 나냐. 와, 그거 있죠? 보이스 투 맨의 불멸의 히트곡 End of the Road 있잖아요. 그거야, 그런 느낌이야.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약간 그때의 느낌을 내려고 그 왜 빈티지 올드 BMW 같은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멋있는데? 와, 오늘은 R&B 나잇인가 봅니다. R&B 나잇이에요. 유어보이 TJ가 이런 진짜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옛날 R&B 시트 되네요. 와, 진짜 의외적이면서도 너무 멋있어서 놀랐어. 들으니까 취한다. 취해요. 좀 뭐라 그러지? 좀 더 뮤직비디오 분위기를 더 그 당시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야, 보이스 투 맨 씨. 그리고 요보이 TJ가 많은 트랙에서 오로튠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로튠 없이 이렇게 목소리 듣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 아, 죽인다. 와. TJ 들었던 곡 중에 역대 최고입니다. 제가 뭐 TJ의 많은 곡들을 들어보진 않았죠. 그래도 유튜브에서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곡들은 거의 다 들어보긴 했는데 역대 최고입니다. 제가 사심을 담아서 좀 얘기를 더 하면 지금의 R&B와 90년대 R&B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R&B는 R&B 가수인지 래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R&B 가수들도 싱잉 랩을 워낙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뭐 토리 랜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뜨고 있는 뭐 로드 웨이브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도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이 R&B 가수인지 래퍼인지도 잘 모르겠다니까. 근데 말이죠, 트렌디한 음악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시기에 90년대 80년대 감성을, 레트로한 감성을 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는 음악적으로도 개성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일 뿐더러 한동안 잊혀졌던 음악을 다시 꺼내서 들으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오래됐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다시 꺼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신선했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절 90년대 막 보이스 투 맨, 오포원, 뭐 심지어 머라이어 캐리 음악적 초창기 뭐 이런 걸 다 막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R&B는 저는 굉장히 찬란했다고 생각해요. 가슴을 울릴 수 있고 뭔가 와인을 마셔야 잘 어울릴 것 같고 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와, 그거를 갖고 왔어 TJ가. 저는 TJ가 락적인 그런 힙합을 주로 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했지 이런 걸 갖고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이런 레트로한 음악 들으면서 우와 우와 하면서 놀랬던 게 더 토이즈였는데 더 토이즈 이후로도 TJ가 이거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는 이건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저 이거 더 들어볼래. 더 듣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로 더 들어보거든요.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밤 제가 이 곡을 선택한 거, 촬영한 거, 금요일 밤에 아주 선택이 후회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